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대한 특징, 그리고 추천주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코스피가 0.87% 하락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고,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오늘 0.72%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환율이 1396원 36전을 기록하는 모습, 그리고 유가가 86.23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둘다좀 올랐죠. 자,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2744억 원에 대한 매도를 보이는 모습, 그리고 기관이 667억 원 매도, 그리고 개인이 3274억 원 매수를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이 750억 원 매도, 기관이 108억 원 매수, 그리고 개인이 또 701억 원에 대한 매수를 좀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제 봤을 때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 커져 있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것 같고, 대신에 이제 외국인들이나 지금 현재 기관 같은 경우에도 방향성 없이 뭐 하루 매수, 그 다음날 또 매도하는 그런 단기적인 움직임에 좀더 나타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우리 정리를 좀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좀 특징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이제 환율이에요. 환율이 1396원까지 오르면서 다시 한번 더 환율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커지는 그런 양상들. 그러면서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도 좀 소폭 올랐죠. 우리가 이제 글로벌적인 분위기가 달러에 대한 초강세가 나타남에도 이제 불구하고 지금 유가가 한번더 올랐다는 것은 10월 달에 있을 감산에 대한 부분 자체가 미리 일부 선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라고 좀볼수 있는 거고, 그만큼 이제 러시아에 대한 글로벌 불확실성도 좀더 확대되고 있다. 오늘 또 부분 동원령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말 지금 이제 보다 보면 제가 이제 제일 안타까운 것들이 진짜 언론에서 보도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그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 가장 안타까워요. 이틀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다시 한번 더, 러시아가 이제 종전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던 것이 국내 언론사들이었는데, 제가 그때도 얘기했던 것이 이 말을 믿으면 안 된다. 지금 현재 러시아가 포기하진 않을 것이다. 그죠? 왜냐하면 중국을 등에 업어 있는 지금 러시아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언론에서 그런 거 나오는 걸 보고, 아, 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까? 일부러 저렇게 하는 건가?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러시아가 지금 다시 한번더 부분 동원령을 내리면서 다시 한번 더 이런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또 커지는 그런 양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쉽지 않은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좀 특징적으로 좀 봐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우선 첫 번째 이제 FOMC 회의가 오늘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부분과 이제 제롬 파월 그리고 이제 점도표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먼저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점도표를 어떤 식으로 이제 가져갈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시장에 대한 이슈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이제 무기력한 코스피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코스피가 이제 무기력하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과정인데, 자, 10월달은 좀 달라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 소재 국산화 관련주들이 최근에 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반등이 내일은 과연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지금 FOMC 회의에 대한 내용부터 한번 같이 봐야 될것 같은데요. 자, 우선 지금 미국이 9월 21일, 뭐 오늘 이제 미국이 금리가 결정되겠죠. 0.75가 기존 뭐 사실화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문제는 우리가 어제 했던 내용이었죠. 바로 이제 바이든의 중간선거가 11월 달이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을 하고 난 다음에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11월 1일, 그리고 12월 때까지 금리에 대한 인상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러면 시장은 지금 현재 발목을 잡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강하게 푸시를 붙여가면서 상승하기 조금 힘든 그런 과정들이 좀 나타날 수 있다고 봐야 되고,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나라는 10월 달과 11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는데, 10월 달과 11월 달에 금리를 공격적으로 하기가 힘들, 금리 인상 공격적으로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미국과에 대한 금리 격차는 더욱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를 올리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제 물가를 잡기, 물가 잡기고 두 번째는 바로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그 일자리 창출로 인해 지지율이 올랐고, 마찬가지로 물가를 잡아야지만 지금 민주당이 하원에서라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결국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11월 때까지도 상당한 금리 인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주가는 유동성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오를 확률보다는 빠질 가능성이 높아 있는 그런 시장인데요. 하방에 대해서 제한적인 하락, 그리고 이제 상승을 하더라도 제한적 상승이 그칠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 FOMC 회의 결과, 뭐 제롬 파월에 대한 발언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이제 나오는 요 별표 보이십니다. 요 별표가 나와 있는데, 이 별표는 뭐냐면 별표가 쳐져 있을 때마다 이제 점도표가 이제 공개되는데, 점도표라는 것은 의원 한 명 한 명 한 명마다에 대한 의견이에요. 나는 금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미리 점으로 표시해서 점도표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지금 6월 달에 나왔던 점도표를 보면, 자, 금리가 2022년도가 적정한 금리를 어떤 식으로 봤어요? 금리가 한 3.5에서 한 3.5에서 한 3.75 정도, 그 정도가 적정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 2023년도는 지금 우리가 3.5에서 4%까지가 좀 더 적정할 것 같아. 근데 2024년부터는 야, 이때쯤 되면 물가가 안정될 것 같으니까 그때는 다시 한 번 더 금리를 좀 더 내려야 될 것 같아, 그 얘기를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만약 점도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높게 형성된다, 그럼 2024년도에도 여전히 물가가 지금 현재처럼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 안 잡히기 때문에 점도표가 높게 형성된다면 시장에 대한 충격은 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까지는 자, 2023년도에는 조금 공방이 지속되고 2024년부터는 금리가 인하되면서 다시 한 번 더 주식시장이 화랑에 들어갈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었다면, 자, 그것은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미국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잡아낸다는 것의 가정하에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물가상승률을 잡는 것이 잡고는 있지만 이 하락 추세가 생각보다 강하게 떨어지지 않아요. 천천히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2024년까지도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FOMC 의원들의 의견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시장은 한 번 더 큰 불확실성에 부딪힐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점도표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 제롬 파월은 상당히 공격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11월 달에 선거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 잡기에 대해서 1차원적인 접근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푸시를 할 거라 보거든요. 미국은 고용이라는 것이 부진했을 때는 고용지표를 올리기 위해서 제롬 파월과 자네들련이 엄청난 노력을 했죠. 우리는 고용만 잡는다, 물가 상승돼도 상관없다, 고용만 일단 잡고 그 다음 물가 걱정하자라고 얘기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물가가 올라버리니까 이제 우리는 물가만 잡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1차원적으로 지금 가장 안 좋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풀파워를 때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 물가 상승률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더 공격적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있다. 시장이 오르는 것은 상대 좀 제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상 10월달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불확실성이 좀 커질 수 있는데, 자, 저는 이제 국내 증시가 이게 걱정되는 거야. 1400원대 넘어갈 것인가. 지금 이제 봤을 때는 저는 1400원 넘어간다고 보는 입장이죠. 제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제 환율을 보면서, 사실 이제 이 환율에 대한 얘기는 6개월 전부터 우리가 회원분들하고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분들하고 했던 얘기였죠. 결국에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 환율이 지금 원화 약세 기조 타고 1400원까지 넘어왔는데, 저는 지금 이 1400원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얼마를 걱정하느냐, 1500원대까지 달성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예요. 자, 첫 번째는 이제 한미 스왑을 통해 가지고 한번 어떻게 해서든 막을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것인가. 자, 그 두 번째는 우리나라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상세 효과를 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상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자, 첫 번째 부분, 이 수합은 힘들다 봐야 되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왔을 때도 그 부분 자체가 바이든 측에 노라고 했고, 자네들은 재무장관이 한국에 왔을 때도 노력해보겠다라는 얘기로 끝냈습니다. 본인들이 받을 건다 받고 왔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 우선주의적인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오로지 미국을 위한 정책만 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수확을 한다. 그거는 저는 더욱더 희박하다고 봅니다. 이걸로 환율을 잡기는 힘들다. 그러나 남아있는 것이 결국 금리를 우리가 인상을 하면서 막아야 되는데, 항상 얘기했지만 부동산 지지층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를 한 부분이 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동산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이 프레임을 현재 윤석열 대통령 측은 깨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이거를 오늘 우리 회원분들하고 얘기했던 것이 뭐였냐면, 지지율을 올리는 것이 꼭 부동산 가격에 대한 부분을 지켜야지만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이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자, 지지율을 올리려면 이거 말고 지역에 대한 SOC에 대한 개발권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건드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걸로 인해서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빠지는 부동산에 대한 가격에 포커스를 맞춰버리니까 더 이상에 대한 상승 탄력을 지지율에 대한 상승에 붙여주지 못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PK에 대한 지지율이 빠진다. 그럼 PK에 대한 SOC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신공항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추진하는 얘기들 또는 GTX에 대한 얘기를 붙이든지 이런 식에 대한 부분에서 얘기들을 화두를 꺼집어내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계획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를 해줬을 때 다시 한번더 지지율에 대한 반등 포인트를 가져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빠지는 부동산 가격을 가지고 계속적인 거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버려서 거기에 대한 프레임을 짜버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부동산에 대한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함께 유동성이 축소되면서 그러면 가격이 조금씩 빠지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금리는 금리대로 못 올리고 원화약세는 원화약세대로 진행되고 외환보유고대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깨줘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은 12월 달까지도 금리 인상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환율이 1,400원을 막을지 안 막을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이제 1,400원이 다시 한번 지지선이 돼버립니다. 현재는 1,400원이라는 게 저항 구간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3년 만에 올라온 자리니까. 근데 이 자리 자체가 돌파를 해버리면, 우리가 차트도 보셨잖아요. 힘들게 때렸던 자리를 돌파하고 나면 그 지점은 지지점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 1,400원 밑에 다시 내려오기가 대단히 힘들어져요. 그냥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조금 더 여기서 공격적인 푸시를 해버리면 다시 한번더 환율이 1,300원대 내려올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미국은 지금 12월 달또 남았고, 우리는 10월 달, 11월 달 남았어요. 근데 우리는 미국만큼 적극적인 금리에서 할수 없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제 환율이 이제 1,400원대를 넘어간다고 무조건 보는 입장인데, 대신 이제 시간적인 부분. 9월 내에 넘어갈지, 아니면 조금 늦게 돼가지고, 우리가 11월 달까지 이어질지, 그 부분에 대한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이제 그리고 환율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봤는데, 코스피 지수도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를 보면 오늘 이제 좀 소폭 좀 조정 양상이 좀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었고, 우리가 이제 전일 이제 상승했던 것에 대해서 제가 큰 의미를 두지 말라고 했던 것도 바로 오늘 시장에 대한 이유 때문이었는데, 지금 큰 의미를 좀 두긴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를 봤을 때 조금 그래도 긍정적으로 한 2330포인트부터 상방에 한 2320포인트까지, 대신 이제 하방 자체 조금 더 흔들린다 한 2300포인트까지는 조금 열어놓고 대응을 할수 있는 자리인데, 이런 자리가 또 쉽게 깨질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예방주사를 맞아가면서
FOMC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자체가 선반영 일부 됐다고 봅니다.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횡보 내지 조정, 결국에는 개별주에 대한 부분으로 풀어갈 수밖에 없는. 오늘 코스닥은 변동폭이 좀더 크게 나타났어요. 저는 이게 특징적이라고 봤던 것이, 자, 코스닥을 보시면요, 지금 낮에 12시 20분 기점을 저가를 찍고 난 다음에 반등폭을 붙였는데, 이게 지금 현재 750포인트고 755포인트까지 반등폭을 붙여내면 0.6% 정도가 올랐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뭐, 이 변동폭 자체를 살리면서 이제 종목군들에 대한 트레이딩 관점이 나타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시장 자체는 개별적인 이슈나 또는 이제 스케줄링이라든지 또 종목에 대한 좀큰 종목보다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소형주나 중형주 관점에 대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금 시장은 상당 부분 접근이 나오고 있다. 자, 그렇게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번 같이 해보셨고, 자,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하락폭이 조금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중에 한 개가, 우리가 이제 2차전지 소재 국산화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이 오늘은 계속 이 정책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일부 좀 비판하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뭐제 말투를 보면 아시겠지. 저도 이제 대구 사람입니다. 저도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정책이라는 부분 자체는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하는 입장이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주식에 대한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꼭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앞서서 이제 반도체에 대한 국산화를 할 때는 정부에 대한 엄청난 지원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SNS텍 같은 기업들, 예전에 블랙 마스크 관련해서 포토 공정이었죠? 자, 종목이, 자, 오를 때 얼마만큼 오르냐면, 자, 2019년도에 지금 반도체 국산화 이루어지면서 4천, 5천짜리가 5만 원대까지 다이렉트로 1년 만에 올라가 버립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오를 수 있었냐? 결국 정부에서 반도체 국산화에 대한 지원을 상당 부분 해줬다는 거예요. 서포트를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가모지 경제를, 펠리컨 경제를 바꿔야 된다.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 그러면서 뒤에서 엄청난 지원을 해줬던 것이 바로 이 소부장 관련주들이었어요. 소재 부품 장비주들,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엄청난 투자를 했죠. 국산화를 한다는 예명하에. 자, 지금 이제 2차 전지 소재 국산화 관련주를 한번 잘 보세요. 자, 최근 들어서 이제 금양이나 미래나노텍 같은 기업도 많이 올랐어요. 자, 이런 기업들이 많이 오른다 손 하더라도, 우리가 그 얘기 나오고 2022년부터 지금 시작해서 올해까지 올랐다고 치더라도, 뭐, 지금 현재 평균적인 가격대 잡는다 한 6천원, 7천원 밴드거든. 근데 그게 18,000원 가요. 그러면 두배 내지 250%야. 자, 금량은 지금 5천원 밴드부터 시작해서 21,000원 밴드까지 한400% 올랐어요. 자, 소재 국산화가 많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앞서서 봤던 반도체 국산화가 오른 것에 비해서는 이 반등, 이 상승폭 자체 그만큼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캐파적인 부분을 봤을 때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도 상당한 글로벌적인 매출이 나오는 분야거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상승폭이 앞서 봤던 반도체 국산화보다는 낮냐는 거예요. 이것은 민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낮게 나타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현재 2차 소재 국산화 관련해서 정부에 대한 서포트가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좀더 강하게 갈수 있고, 우리가 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직접적으로 낮출 수가 있어요. 기업이 스스로가 연구개발하는 것은 한계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책에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해서 연구개발을 함에 있어가지고 규제가 따로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일부 풀어주고 좀더 돈적인 부분을 지원을 해줘야지만 좀더 소재 국산화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확대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보면 새롭게 확대가 될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한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정책적인 지원들이 종목에 팍팍팍팍 좀 들어가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보면 반도체 관련해서도 세제 혜택을 주겠다. 그 반도체 인력 양성하겠다. 자, 물론 인력 양성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업이 직접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정부가 기업에 대해서 직접적인 뭔가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뭔가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을 때그 기업들은 이걸로 가지고 다시 한번더 재투자를 이루어내고 새로운 캐파가 증설되고 거기에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R&D라고 하죠.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블루몹이 형성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한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저는 2차전지 소재 국산화 관련주 죽었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에 대한 흐름을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리고 결국엔 지금 시장이 반등이 강하게 형성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 2차전지 소재 국산화가 현재까지 주도주 패턴이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상승해줘야지만 소재 국산화 관련주들이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고 지수도 함께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염두해서 저는 정부 정책이 나올 거라고 봐요. 저 정도 저만큼에 대한 머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부에 훨씬 더 많겠죠. 그분들이 지금 놀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분명히 지금 엄청 머리를 싸매고 그러면서 어떻게 경제를 살릴까, 어떻게 중국 의존을 낮출까, 그걸 연구를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빨리 정책적인 부분으로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나왔으면 충분히 지금 이쪽 섹터고는 500%가 아니라 200%가 아니라 500%, 1000%대까지도 넘어갈 수 있다. 주도 패턴 분명히 나올 수 있다. 2차전지에 대한 것이 대중 적자가 가장 컸고 무역 적자에서 큰 규모를 차지했습니다. 지금 현재 미래 먹거리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반도체, 자동차, 근데 그 자동차 안에서 2차전지는 우리가 세계 1위권이었어요. 자, 근데 지금 중국한테 밀렸단 말이에요. 그 소재가 지금 현재 중국 의존 너무 높단 말이죠. 이것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자, 이것은 기업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어요. 이제 민간에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정부에서에 대한 좀 더 적극적 지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업들 뭐 지금 최근에 한번 크게 오르곤 한데 지금 조정이 좀 나오는데 조정이 막바지라 보거든요. 시장이 반등 나왔을 때 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섹터가 결국에는 이쪽 섹터. 그리고 오늘 폐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하나기술 같은 기업들도 다시 한번 또 올라간단 말이죠. 폐배터리 대형주 삼총사 있다 했죠. 고려아이언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앞서 하나기술, 하나가 또 성인 IT이잖아요. 성인 IT. 그리고 이제 중간치기가 이제 세비캠. 자, 이런 기업들이었고, 그죠? 근데 이 종목 흐름이 나쁘지 않아. 그리고 변수로 볼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전략적인 부분으로 폐배터리 공략할 수 있는 애들이 파워로직스라든지, 자, 요런 애들이 바닥에서 돌아선다든지, 또는 이제, 웰크론한테, 포스코와 연관되어 있다 했죠? 요런 기업들이 또 한 번 더 붙일 수 있거든요. 대형주들 살아있으면. 마찬가지 2차전지 소재 국산화 관련된 종목군들도, 지금까지 올라왔던, 뭐, 이수환, 금량, 뭐, 미래나 이런 기업들도 한 번 더 갈 수 있는 거니까, 다시 한 번 더 꼭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내용을 한번 같이 보셨습니다. 오늘 시장도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가 이제 뭐 7월달, 그리고 이제 8월달, 추천주 내역들입니다. 7월달도 열심히 이제 저희가 주식을 회원분들하고 함께 했고, 8월달 같은 경우 열심히 해서 급등했던 종목들도 미리 항상 선매매하고 선점해서 시장의 트렌드를 이끌어 나갔었는데요. 9월달에도 그런 움직임들 항상 보이고 있으니까 도움 필요하신 분들 함께 한번 해보시고, 자, 내일장 추천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뭐 세 가지 우리 코리아 FT나 JVM 많이 났다, 그죠? 그리고 금량 같은 경우는 이제 2차전지 소재 국산화가 현재 단기 바닥을 좀 형성했다 보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 소재 국산화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 중에서 조금 더 좀 소위 얘기한 날티나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금량, 그리고 JVM은 가치적인 성격이죠. 개별주라고 봐야 되는데 개별주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JVM은 앞으로에 대한 상승 가능성을 좀 더 높게 판단합니다. 아, 요거를 우리가 안 고쳤네요. 자, 그래서 JVM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조제 자동화라 했죠. 저는 신고가를 무슨 만들어 간다 봐요. 이제 시간적인 부분의 문제다. 코리아 FT는 우리 포르쉐 이슈로 인해 가지고 한번 크게 급등을 한번 먹었었는데 아직까지도 흐름이 살아있다 보고 한 번 더 추라이를 한번 해내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다시 즐겁게 또 주식할 수 있도록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